이양진 연주시장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주시시의 박시선 의장님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윤 삼봉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통장연합회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희망한 여주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행복여주 건설을 위해 별철저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항진 여주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시장 이항진입니다. 우리 이전 연창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위드 코로나 얘기를 계속 했는데 오늘 이제 사분명 마지막에 오늘 이제 마지막 연천회를 하는데 이제 오미크론인가 뭔가가 또 변이가 생겼대죠. 그 세상은 이렇게 갑자기 또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 2년여 동안 우리 이제 일상이 멈춰져 있었는데요. 그 멈춰진 일상을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또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천회의 오늘 와뵈니 특히 박우식 노인회장님께서 잘 지내고 계셨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서현택 이장협 회장님께서 업계와 이장님들과 함께 잘 지냈으면 좋았고 이 친구 조합장님 또 경진업 이장님의 사무국장님들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중요한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의장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회의실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다른 동네가 다르지 막 아기자기한 느낌이에요. 아웃김은 어디에서 그랬지? 아기자기한 삼봉면의 이야기를 좀 듣고 각 마을별로의 이야기는 무엇이 있는지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문제를 다 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라는데 이 자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변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이 이전과 같은 봉쇄 조치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방역은 방역대로 힘쓰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사람의 일이나 우리가 노력하면 능히 이기고 나가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헛점을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큰 혼란이 빚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민국은 관감이 혼연일치가 되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삼봉면은 산천이 수려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위원장님께 퇴직하면 여기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위원장님 말씀이 살고 싶으시답니다. 단지 땅값이 좀 부담된답니다. 그만큼 좋은 땅에 사실 여러분들의 잘 들으면서 사람 중심 행복여주 3분면 함께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축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여주 시민을 대표하시고 특히 3분면 주민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신 박시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박시선입니다. 오늘 2021년도 우리 3분면 이장 직무연찬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현택 회장님, 이승영 사무국장님, 우리 이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맺게 된 것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통장연합회 연찬회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두원 연합회장님, 우리 공진호 사무국장님, 또 서현택 협의장님을 비롯한 12개 읍면동 협의장님들께서 우리 역량 강화 교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대 화합의 단합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적극 건의해 주셔가지고 우리 이학진 시장님께서 우리 김용희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의논도 안 하셨습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삼북의 제일 어르신이시죠. 우리 박기식 노인회장님. 이 친구 조합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들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니까요. 이 자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창 의원님께서는 지금 회계 중이십니다. 또 예결위 소속이신데 오늘 여주시 예산을 200% 해주셨다면 승인을 다 내고 오셨답니다. 우리 김희창 의원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3분면 발전하는 계기가 2021년도에 됐습니다. 또 우리 정석대 주민자치 회장님이시지만 우리 3개 면동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3분면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교육을 통해서 발전에 또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여주시 의회는 지금 우리 의원들이 회기 중이십니다. 오늘까지 조례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내일부터는 예산을 내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시민을 보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지난해보다 1275억 증액된 8898억 원입니다. 우리가 추경과 또 국도비 매칭 사업이 더 늘어나면 해마다 1조 원이 넘었는데 내년 예산도 한 1조 한 1000억, 2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서현택 회장님과 우리 박세윤 면장님께서도 저희 의회에 또 방문해 주시고 저를 또 이쪽으로 나와라 하셔가지고 그동안 우리 마을 곳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꼼꼼히 따져 물어주셨고 따져 물어주시는데 왜 못했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또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고 저희 의회도 우리 12개 읍면 중에 우리 시장님께서 땅값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3분면이 계속 발전되고 있습니다. 발전됨에 따라 기반 시설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해당과에서 잘 해주시라고 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박세윤 면장님과 우리 면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너희는 우리 오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곳을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 해단식이 있었습니다. 한 5,2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열심히 또 일을 하셨고 거기에 우리 4월부터 했는데 우리 이장님들께서 우리 면분회장님이시지만 또 새마을주도자 계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버스로 우리 체육관까지 잘 모셔다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많이들 요즘 여쭤보시는데요. 우리 의의 기능과 우리 집행부의 기능이 하는 일은 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 목적은 같습니다.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함께 여주 시민이 행복하고 발전하는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성 의장님 축사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규창 경기도 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역리 동에서 속해 있는 김규창 의원입니다. 앞서도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박시선 우리 시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현태 우리 이장 협의장님을 맡아서 아홉 개 마을 이장님들을 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일들 하셨기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오늘 여러분들의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12개 운면동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삼북면이 이장 연차대를 하시는데 이렇게 각 운면에 다니다 보니 이장님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마을의 두 면의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아마 시의회나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다 수렴해서 꼭 관철시키려고 또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내년 2022년에도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산에 담아져서 이 삼북면이 더욱더 발전되는 면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 이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기 제일 어르신인 박기식 우리 노인회장님 오셨는데 정말 건강 이런 노인회장님들을 보면은요 부러워요. 건강이 우리도 저 나이 될 때까지 저렇게 건강하게 여기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존경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여기 신저 기관단체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이 말씀해도 하셔서 그게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북면 노인의 박기식입니다. 우리 그 노인네들은 시장님, 면장님, 또 의장님, 도의원님, 우리 삼북면 이장 여러분들의 염려 덕분에 각 경로당 노인들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여러 기관장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우리 노인네들 무엇이든지 협조해달라면 다 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민자 박수혜입니다. 바람정신 한국여주 의원을 위한 2021년도 기여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 보내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12월 23일부터 전국 최초로 신속 PCR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내외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신속 PCR 검사소 운영으로 그동안 양성 반응 발견 건수가 70여 건이 있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분야입니다. 지체 수입을 위한 노력으로 2021년 서울부터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주대로 이동이 가능한 GTX-A와 수서 광주선 연결을 위한 접속구 설치를 건의하였으며 균형발전을 위한 서울에서 이를 대선 공행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학교 살기 좋은 도시 여주를 위해 제1시장 옛 경기시 후지에 새로운 문화와 예술공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출렁다리 연극 문화예술교, 세종대교를 연결한 남한광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신수기반형 도시재생 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 분야입니다. 시민과 함께 걸어가는 건강 여주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사업금융동 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여러 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위주의 해결로 주민과 더 가까이에서 직접 소통하는 정책으로 동네 한 바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분야로 누구나 꿈을 갖고 실현하는 성공 여지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 학대 운영 및 민간 어린이집 퇴계연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꿈및 어린이집 개원을 시작으로 진로분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5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민간 어린이집 운영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자 금년 11월부터 전국 최초로 민간 어린이집 퇴원 전문을 2년 한시적으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 복지 분야로 모두가 누리고 나누는 복지 여주를 위해 2020년 1월 여성 청소년 미성년 돈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지역 확대 형태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감당을 위하여 학생 1인당 최대 30만 무상교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여주 공무원 산후조리원을 개원하여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폭발적인 수요로 치열한 입소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시니어 클럽을 2019년 8월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분야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그런 여지를 만들기 위해 농업인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농가당 연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고품질의 여주사 생산을 위해 농자재, 동해충, 약재 등을 GMP 기준으로 제외한 이에 제원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년동 농협과의 업무 협약으로 농기계의 수탁 임대연행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인의 임대수요 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제분야로 7개라는 활력 여주를 만들기 위해 주민참여형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2019년 12월부터 추진하여 주민수익형 태양광 자립마을로 태양광 복지마을 모델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2020년 3월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확장을 고려하고자 경기도 시군 최초 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 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부명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3부명에 투입된 예산은 1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용담리 58번 복지도에 2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도행의 안전을 위한 도행제도로 설치 공사를 발효하여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후리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개수공사를 통해 마을 홍수해방을 하고자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주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북면 체육공원 및 다목적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성북면 다목적 시일 주차장 조성공사를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소규모 행사를 위해 상품이 토체육공원 주차장 노후잔디 교체 사업을 2,270만 원을 투자하여 2021년 8월에 완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상품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광역주민지원 사업기금 대표로 약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꽃길을 품다, 상품을 품다의 주인발로 상품로 이런 꽃길 거리를 이뤘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심리 방역 및 주민 힐링 공간을 조성하러 선봉명이 만족도에 사비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선봉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사람 중심 행복 여주에 대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기장 조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외곽순환도로 공사 관계로. 외곽순환도로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을에 지금 산책로로 쓰고 있는 하천특권도로를 이용해서 지금 공사 차량이 이동되는 바람에 마을 주민들이 불편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합정가에서 그 일시적으로 전용을 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사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도로를 새로 개설을 해서 써야지 마을 주민들을 피해를 주면서 도로를 사용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해주셨으면 그 매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도로를 계란도를 이용해서 사업 계획을 제가 하려는 게 있는데 그래서 현장하고 파악되고 진단하고 대화를 한 부분과 저는 차량 이동 숫자는 여기 현재까지는 많지 않은데 이걸 노려되는 거는 나중에 본격적으로 몇 년 있다가 본격적으로 번호 공사가 되고 예미콘 차량인데 아까 전 현재 그때가 좀 오래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뭐 차량이 숫자도 같지 않고 근데 이거 레미콘 자체 생산하는 것도 그리고 소규모로 하는 것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우리 주민들이 한계 부담도 그런 건 아니고 소음 같은 것도 새벽에 발사해가지고 소음을 말씀하시고, 그건 제가 이제, 파출소하고 얘기하고, 그건 이제 시정으로 얘기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저희도 주시하면서, 그분들 이제 좀 힘들게, 주민들이 불편했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제 주변에 말씀이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공산하는데,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 측에서 돈을 내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걸 쓰면 그건 만약 마을 돈 없이 쓰면 어떻게 공사를 해? 이런 질문이 많지. 하나는 저기 그 관계 제도에 따라서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어. 이전에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보겠고요. 또 한 가지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를 한다는 조금 본격적으로 할 때 피해가 예상된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장님 말씀처럼 지금 도대체 이 동네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 그 피해에 대한 마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적하려면, 이전의 말씀에 따르면, 이미 그 도로 사용 허가를 냈으면, 그건 변경이 어려울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하시면. 그런데, 피해가 있다면, 그게 적절한 그 도로를 개선하는 측에, 요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북면에서 현장을 아니니 이장님과 논의해서 구체적으로 여주시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건지를 명확히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보면 될 것입니다.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장님 그 말씀 제가 아까 그 몇 단계 마이크 넘기고 거의 아주 드문 얘기입니다. 제가 전혀 잘 켜져 모르는데 그 대장님 잘 얘기해 주셔서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죠?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저는 그 연차에 시장님과 대화에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네. 평소에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신탄하게 한번 얘기를 해 주십니까? 네. 제가 아, 시장님 아니시죠? 아, 제 성격이 그렇게 됐어. 저는 안 됐습니다. 네. 그, 좀 아까 지금 여주의 이제 뭐 미래 계획이라든가, 그런 뭐 여주 시내에 관련된 출렁다리 뭐, 뭐 인도병 이런 이제 여주 발전에 대한 거를 잘 봤습니다. 좋은 계획을 보실 것 같고,
일단 이제 그 시장님이 아마 그 당선 초기에 지나시고 현북에 그 저조사를 한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을 세우기 위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거로? 자원조사, 성북의 그. 아, 자원조사. 네. 예, 뭐, 저, 문화재라든가 네. 여러 가지 조사를 이제 해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을 줘서. 근데 그 자원조사를 해서 한국의 미래 계획을 그, 해서 그, 나온 계획서가, 우리 주민들이 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네, 이제 그런 거를 했을 때, 그런 그, 이제 뭐랄까, 전문가 집단의 계획을 그 해서 한 거를 그래도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거기에 그 따라서 그 좀 뭐랄까, 우리가 진짜 필요하고 그런 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도 그 3분면에 그 조사한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환경이 좋다, 뭐 경치가 좋다, 뭐 이런 내용. 문화재, 거기가 또, 저, 뭐, 서희 선생님 유저택이라든가, 주거사라든가, 또 뭐, 인근에 이제 그런 그 문화재 거리들, 이런 거 있어서 뭐, 좋은 지역이라고 했는데, 요즘 그, 삼분면에 그, 아마 여기 요즘 자주 오시는데요, 시장님. 다니시면서 그, 보면은, 산을 이제 깎아내는 거를 아마 보실 겁니다. 네네. 근데 좀, 그, 좀 난개발이랄까? 좀 그런 우려가 많아요, 지금. 그 나라가 발전하고, 뭐 다 발전해 갈 때는 그런 개발이 있겠지만은, 좀 뭔가, 그 삼국 지역과 좀 안 맞는 그런 개발이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그 환경을 좀 위시한 개발을, 그 저, 환경을 좀 생각하는 개발을 좀 시의 신경에 좀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하나는 그 등산로인데 삼북이 그 양자산이 그 함수 인하가 가장 높은 산인데요. 그 양자산 등산로는 있어요. 근데 그 등산로가 조금 짧은 듯하고 너무 악해서 그 등산객이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좀 짧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삼북의 그 등산로를 제가 그 주민자치 회의 때 한번 이런 그 안건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무슨 말 하던 그 저 세계적으로 뭐 하는 아니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울트라 마라톤 코스를 삼겠다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그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또 울트라 마라톤 세계적인 선수가 한 분 계시죠. 누구요? 그 용담리의 박복진 씨인가 양반이?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거를 하는데 삼북이 그런 거를 하는데 상당히 그 적지일 것 같다. 근데 그 코스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그 상품산이 산악골 지역, 골프장도 옆에 산악골 지역에서 앵자봉으로 해갖고 양자산으로 해서 저쪽 그 서울리나 이쪽으로 그 내려오는 그 양평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거기서 그 용담 쪽에서 그 백자리 용담 그 사이로 내려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쪽에 원적 저 노적봉은 여기를 얘기하거든요. 저 우리 저 하호에서 저 상호로 해서 후리로 넘어오는 산이요. 그 산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으면 삼북의 산만 한 바퀴 돌으면 상당히 좋은 울트라 마라톤 코스가 된다. 울트라 마라톤은 좀 그렇더라고요. 좀 무리한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잠을 안 자고 뛰고 뭐 그런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건 뭐 몇 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삼국면 하수 관로 공사를 했어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비가 오면 자꾸 저 물이 넘쳐오르고 그런데 하천이, 제가 전에 상품산이나 뭐 엊그제도 저 시장님 오셔서 그랬지만, 거기가 하천이 바로 옆인데 하천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전에부터. 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천에 이끼도 많아지고 엄청 지저분해졌어요. 물 자체가. 그래서 하수가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 냄새도 나고.
근데 이거는 좀 하수 공사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이거 점검을 해봤고 이 저 업자나 뭐 저번에 그래 이거 다시 한번 뭐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번째는 그 우리 지역의 그 저 농림수당 이 부분인데 이거 뭐 저 자꾸 저게 농협과 관련이 되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조금 더 확인한데 3분년에 그 대부분의 그 저기 농림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많아요. 근데 이 농림수당을 60만원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뭐 밥을 맨날 써먹을 수도 있고 삼국에 저 식당도 뭐 몇 개 안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뭐 마트도 이게 저기 뭐 저거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농자재를 또 구입하려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제를 좀 한국에는 그 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특수 설정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 여기는 진짜 그 농자재를 구입하려면 양평을 가야 되는데 우리 돈을 가지고 또 양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특수 그 삼국 그 주민들에 한해서 삼국에 있는 그 농협 그 농자재를 살 수 있게끔 그 오픈을 삼국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다섯 번째로 그, 지금 그 상수동사를 그 저 10억인가 저 돈에서 받아가지고 삼국면 전 그 저를 위한 그 뭐라 해야 되죠? 직통 노선을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거 공사 후에는 물량이 모자랄 때 안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물탱크는 그대로 두고 그 발로 개설만 이제 좀 넓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량은 똑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 너무 좀 길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저기 실례자님, 저기 이장님이 그냥 모아서 얘기하실 건 하냐하신 거죠? 그러면 자 편하게 그냥 이제 보기 편하게 하고 서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쉬운 것부터 상수 공사는 이렇게 우리 작년에 우리 지금 김민희 국장님 여기 계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 물 안 떨어지게 해드리겠어. 되셨죠? 무조건. 이 공사 내용을, 관로를 확보하고, 물통에 대한 얘기는,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적절할 것 같아요. 공사 내용은 나중에, 쉽게 운영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상수도든 하수도든 또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막상 현장 운영을 하면서 미세지중은 수가 없는 분들이고 작년에는 아주 심각하게 대응을 했는데 국정님이 잘하셔서 하실 것 같고요. 농민수당에 대한 얘기는 이거는 특정 면만을 위한 변경은 제가 보면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변경님 살펴봐 주시고요. 그 농민수당이 60만 원인데 그것도 잘 농민들하고 잘 얘기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쓰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양자선로 등산로에 대한 얘기는 먼저 하수관로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이 공사.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응? 그래서 하자 보수가 어떻게 됐는지 봐요. 응? 그래서 공사 언제까지 끝났는지 보시고, 면장님 얘기를 좀 다시 수집하셔서, 그 하수관로에 대한 진단 요령을 할게요. 응? 과장님 본인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저 말씀이 왔다면, 그 공사 부실인지 아니면, 여기 공사는 잘 되는데, 나는데, 왜 문제가 있는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하천에 대한 진단이 우리가 해서 봐서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수가 있는 건지, 하수가 깨졌는지,
우수우수를 섞어버렸는지, 이런 문제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용은 아주 달라졌습니다. 저기 시장님, 그 하수, 그거 해서 제가 한 가지 빼는 건데, 그 삼풍면 하수량을 증설하는 거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혹시. 그 삼풍에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계속 그 집도 짓고, 뭐 무슨, 저, 여기 지금 보면은 저기 후리에 그 대규모 피스타고도 있는데, 그런 시설들이 다 저기 하수나 상수를 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하수의 용량이랄까 그런 거는 언제 그 증설 계획이 있고. 그건 이렇게 됩니다.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걸 증설할 수가 없어요. 워낙 대규모 계획이었어. 그리고 그게 환경부에서 그렇게 계획이잖아요. 우선 관심 있는 건 지역 주민의 이익. 그러니까 원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목적이 있지. 어느 사람이 올지 모르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현재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수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그건 무슨 그런 거라. 예. 그건 무슨 그렇게 됐어? 그렇죠, 맞죠? 왜냐하면 자신이 이번에 기숙학원도 그거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그, 요번에 어떻게 됐나, 선생님도 한번 살펴봐 주시는데, 그 민원도 발생했었어요. 좀 심각한 문제도 있고, 뭐, 이 자리에서 표현하는 게 그렇습니다. 뭐, 정부를 얘기해 주시고요. 대부분들 계획한 대로 해야 되는데, 계획 들어와 놓고 이제 다른 소리들을 하니까 민원이 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획한 대로 해야지 예측이 되는 거지. 계획에서 벗어난 일을 하게 되면 행정하고 충돌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또 하나 이제 등산로에 대한 얘기는,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겨울 되셨잖아요, 겨울. 직접 다녀오죠. 그러니까 제가, 꼭 조심스러운 말씀이 이거예요. 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다른 동네 갔더니 등산로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언제 다녀보셨어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리고 만들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자산 저도 올라가 봤거든요. 산이 이렇게 고리져 있잖아요. 금방 여기서 수평으로 이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신데 실제 가능한 지역은 이게 한번 실시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도 주어 사지 때문에 그 인도 갔다 왔어요. 인도 굉장히 그래서 그 문제는 산이 좋은 만큼 조심조심 건드려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입니다. 산이 좋은 만큼 가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산지 개발에 대한 얘기는 협회장님과 상의하셔서, 그, 이 산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지금 한번 봐주시고, 연장님이 전문적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그, 이장협의회와, 여기 뭐, 주민자치연장님, 뭐, 개발연장님, 다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연설명을 주세요. 산에 대한 난개발을 막아주십시오. 이제 실시합니다. 근데 이게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누구는 풀어달라고 하고, 누구는 열어달라는데, 사실은 양평하고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양평처럼, 뭐, 산을 무조건 빠르게 하면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 물을 안 만나봐서, 아, 용담천 예전에, 그게 언제죠? 2000, 그게 몇 년도지? 2005년인가? 용담천. 응? 용담천 한번 터진 적 있죠?
그게 2005년도 아니에요. 나 그때를 기억하는데.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만나본 거예요. 2005년도가. 그죠? 한 번 안 봤다. 그러다가 2005년도면 지금 21년도니까 16년 됐어. 그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 뭔 소리예요? 그거보다 몇 배. 지금 유럽에는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비가 쏟아져가지고 문화재가 생겨버린 거예요. 1000년 동안 문이 안 찼다는 거죠. 그래서 이장님 말씀 적절한 얘기 있어요. 산 까는 거 조심하자. 이 얘기는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모아주시면 경사도와 안전설계 충분히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고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 그 주어 사지에 대한 얘기는 너무 중요해요. 주어 사지가 얼마나 대단한 데냐면 전 세계 카톨릭의 역사 중에 스스로 학문으로 서학 카톨릭을 배워서 신자가 된 예가 대한민국 유일한 그러니까 학문을 우리가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카톨릭 공부하다가 이건 그러면 내가 천주교에 귀의하겠다. 그래서 서학을 했어. 천주교의 최초의 시작을 서학으로 한 거예요. 학문으로 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작이 주어서지. 여기 천진암 있죠? 천진암이, 어제도 천주교 신부님하고 같이 뵙게 됐는데, 천주교 교회사 연구 쪽에서도 보면, 주어서가 원래 공부하던 데고 천진암은 왜 있냐고 넘어가는 거죠? 그걸 오히려 천진암까지 넘어가는 게 아시나 모르겠네. 아시아요? 네?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 그래서 오히려 그 길이 좋아. 주어사에서 천진암까지 되셨죠? 요거 얘기하고 주어사에서 용담산 타고 내려가는 게 이게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면 오히려 이게 필요한 길이다 라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천주교인들은 한 지금 300만 명이 넘는군요. 근데 굉장히 여기는 그 이 순례하신 분이 아주 신실하시거든요. 근데 주원사지하고 천진암까지 가는 길을 좀 길이 어떨까 몰라도 하면 그 천주교인들의 그분들 여기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반응은 아주 뜨거울 거다 라는 게 하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거 있으시면 아예 줄여버리고 요게 중요하시면 좀 더 설명 요거 좀 길게 해드릴까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 최근에 제가 찾아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어사지를 단순히 천주교관이 아니라 그 길을 내준 게 그 절에서 열어준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종교 역사에서 이런 평화적인 데가 없어요. 절에서 천주교를 연구하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핍박을 하고 절이 붙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남의 종교를 연구하게 열어줘서 자기 불교가 불타서 폐사지가 되어버린 역사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지금 부각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설명을 쌈박질하잖아요.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근데 여기 핵심은 네가 오라. 그래놓고 받아줘서 자기마저도 큰 화를 입었는데 원망을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주어사지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조계종의 아주 큰 스님하고 그랬는데 주어사지. 비슷한 경우가 범어사. 근데 이게 옛날에 그 인도의 공주가 이걸 시집 왔더라. 그게 뭔데, 공부를 좀 하고 이렇게
질문 주실 줄 알았어요. 그 부산에 가면 그 부산 봉어사 할까요? 부산 봉어사. 근데 무슨 어, 그러니까 고기 어쩌를 쓰는데 굉장히 특별한 절편입니다. 그래서 주어사딩은 그러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대 그 불교사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전파되는 게 두 가지 학설이에요.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왔을 거냐, 인도에서 배를 탔을 거냐인데, 배를 탔다는 학설을 입증하는 게 그 범어사나 주어사, 그 어자가 들어가는 절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불교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 말씀드리면, 천주교는 사학이라고 해서 절에서 스스로 공부해서 깨우치,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주어사다. 그런데 주어사와 그 천지남과의 관계는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문제가 있으면 절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데 위치를 해놓은 거예요, 깊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천주교에서 아주 깊은,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요즘에 저는 현재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현실적으로 지난번에 이 주어사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 기울인 게, 제가 의월 때 그때 여기 그 운동장에서 그 연극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문헌이 많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발굴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고요. 이건 이제 서학에 대한 얘기고요. 바로 옆에 있는 금사의 그 주롱미 최정 선생님 묘소가 있죠. 거기하고 여기 그 주어사지하고 서학이죠. 여기 서학. 거긴 동학이에요. 동학과 서학이 동시에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해요. 이거에 대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닦을 거냐. 아까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이 길도 스토리가 있어야 이게 걷지. 그냥 환경 좋아요. 그러면 환경 좋은데 저기 저 아래로 가서 제일 깊은 산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데서 사람은 걷게 돼서, 그래서 동학과 수학을 연결하는 길, 그 다음에 아까 주어사지니까 물고기와 관련됐으니까 용담천을 타고 저 그 양평호 경계선 있잖아요. 용담천 거기서 또 이게 올라가는 길, 이게 이제 좀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주어사에서 천진암까지 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희장군 묘소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가 무슨 얘기지? 뿌리. 그러면 우리 현회장님 계신데죠? 그쵸?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럼 저희 현장님 해결하셔.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지금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이제 그 국가문화재 좀 추진했는데 부결 났다고요. 근데 내부 좀 또 추진할 건데, 주변 분들이, 그러니까 반장 500m 내에 개발을 때문에 반대하고 계시고 막 캠카드 걸었거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문화재로 이 삼법역 개혁 좀 잘하자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문화재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어떡해. 국가문화재는 뭐냐면, 사실 제가 글이 짧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서희장군이 글로서 이, 그때 누구지? 그 성대 장군이 누구냐? 어? 소선영인가 그랬죠? 근데 그 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글이 대단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하는 단판을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식구조 속에서 글 하나가 전쟁을 막고 평화를 만들었다는 건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기념해 볼 만해요. 근데 거기 올라갔더니 이제 그 종중분들이죠? 종중분들에게 양양구에서 옛날 사각묘인데,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서희장군 아버님이면서 이걸 타고 다시 이제 역사 기록을 좀 저희가 그 돈을 보내서 해드릴 건데, 옛날 비슷한 걸 좀 복원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환경 500m 있잖아요, 500m. 딱 못 마시거든요. 그럼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게 재원이 되거나 경기도에 의해서 사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실 거기에 뭐 거기 뭐 그런 게 있어요. 협회장님이 후손이시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은 300m인가요? 지금 300m. 네. 300m에서 200m 들어가는 거 안 된다고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건 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의장분이 글로서 화해를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첫 번째. 그런데 이 글로서 대단한 건 아까 서학에서도 글을 공부해가지고 깨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홍익인간, 인내천, 그리고 이제 동학에 내려와가지고 2010천, 그 다음에 그 뭐냐 2017년 말고는요 향하설이 향하설이 터는 2000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동학의 얘기 이게 다 학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좀 더 하면 이러한 정신적인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 우리 개발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막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게 난 사실은 조금 불편했다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때 지금 좋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좀 땅도 좀 사드리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서의장군이 정말 우리의 미래 이제는 싸우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인간이라고 태어나도 정말 그 돈 몇 분에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남 죽이면서 살아야 되겠니?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서의장군이나 아까 얘기했지만 동학이나 서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 같게 살다가 막말로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할 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난 멋지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는 동학의 역사적 뿌리, 그 다음에 서학의 역사적 뿌리, 서의장군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런 수려한 산천 속에 있는 삼북면에서 이야기 좀 나누면 어떨 거냐. 난 이게 오히려 미래의 꿈을 기르는 삼북면의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이대성 이장님의 말씀에 갑자기 느끼려고 했습니다. 답변 되셨어요? 네네. 근데 저기 그 말씀 중에 네. 서희 선생님이신가? 서희 장 그러니까 원래 문관이거든요. 문관? 아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항의 안 하셨네요. 아니 근데 시장님이 아주 그냥 뭐 내용을 너무 잘 하시고 아주 뭐 다 하시네요. 그래서 저기 그 아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지역 축제를 하고 그럴 때 사실은 말씀하신 거 주워사가는 길은 강하게 길이라 그래서 축제에서 그런 길을 그 이제 갔다 오는 행사 같은 거 또 서희 선생님 길하고 이렇게 서희 선생님 그 일택 있는 대로 해서 송현지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이제 걷는 코스를 전에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좀 아까 말씀하신 최시영 공학 그 이대교주 네. 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있는 거를 이제 사실 해야 되는데 그 삼국에서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고 이제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저 시장님이 고자라시네.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네. 연필 깎는데 저 초점을 주세요. 네, 하나만 딱 꼽았어요. 네. 제가 서희 선생님 그 말씀을 해줘서 서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서희 선생님 동상을 하나 우리 지역에 동상이요? 네,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제가 이장 저 당선 돼서부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아주 우리 여주시가 한 기력이 재정이 없어서 동상을 안 만들어주더라고요, 계속. 근데 우리가 뭔가를 좀 그런 여주시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하셔야지 좀 더 그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없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후리분들은 또 이게 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재산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건데 사실 좀 설명이라고 할까? 이해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 회장님 그 뭐 지역의 발전 뭐 다 적어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또 개인들은 자기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제 뭐랄까 자기의 그런 이익에 손해를 볼까봐 이제 그런 뭐 프랑스도 좀 없고 사실 그런데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면 시장님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동상에 대한 얘기는 저기 그 중중하고 상의 말씀 좀 나왔죠. 이게 좀 복원해야 돼요. 왜냐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손희 장군의 그 추상화를 뭐라고 그러나 준영이라고 표현하나 모르겠는데 이러면 자손들 사진을 다 모아요. 그거 한 번 시킵니다. 그래서 얘기 드릴 때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게 그냥 어떤 분 이렇게 사진 쭉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요즘엔 추상화 이렇게 합니다. 아, 이천에 가면요? 네. 그 옛날 그 저거를 복원해서 만든 그 소희 선생님 저 동상이 있어요. 근데 영전이 지금 나와 있지 않을까요? 그거 이해가 최근에 만들어진 일이어서 자서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기해서 네, 한번 알아보세요. 네. 제가 그거 한번 물어봤더니 그 과거에 그거를 복원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말씀 나눴나요?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릴까요? 그래도 될까요? 네. 아버님,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혹시 그 저희면은 겨울철이면 이제 그 유난히 추워요. 그리고 단독주택들이 많아 세대에서 연료비가 좀 가다에 지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또 고령농가 어르신들 보니까 연료비를 절약하느라고 춥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 여주군 그 발전 계획 수립 시 저희 그 도시가스 공급 대책 좀 어떻게 해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립서비스로 말씀드릴까요? 응? 그거는 면장님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주시가 서울시보다도 넓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예산 한 푼도 안 드리고 깔아도 못 가요. 솔직하게 너무 말씀을 죄송하고요. 그거는 그 지금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주택이죠. 주택이 다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리창이 다 뻥뻥 닫혀 있어요. 천정으로도 다 나가있고 근데 이제 옛날에는 막 7~8명씩 살다는 게 집이 넓어. 근데 집은 허름한데 공간은 넓어. 도시가스 들어가도 수십만원짜리 사실 이게 지금 한국만이 아니라 전체 여주의 문제고 농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어떻게 사시냐면 집 한 칸에 있죠. 방탄마다 이게 저기 텐트를 치신 거 아시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사실 사시는데 아, 이 문제를 제가 고민을 되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여주시 예산하는 것도 개인주택에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은 너무 부족하지만 그거의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되게 현실적이고 어르신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은 제가 드렸지만 문제는 필요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그 동네 한 바퀴 돌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어른들에게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한 끼 식사다. 오늘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뵀는데 그러신 거예요. 요즘에 뵈면 쫙 말라 계시대요. 동네에서 식사라고 되는데 한 끼씩 들으셨을 때는 얼굴이 피도 돌고 괜찮았는데 지금 코로나 2년 동안 갇혀 있으시다 보니까 혼자 그냥 뭐 있는 뭐 뭔가 짜증거리라고 그런 걸로 식사 불편하게 하셔서 온몸에 굉장히 쇠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주력하고 있고 금방 말씀하시는 주택의 문제, 냉난방의 문제, 뭐 상수도 하수도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봐야 그게 굉장히 난제다. 엄청 어려운 문제다.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있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면서도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근데 시장에 네. 여기 금사 쪽에 보면은 몇 개 마을이 그 50m 아니라 구역으로 해가지고 네. 가스 그 이제 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급이 되게끔 큰 마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런 식이 좀 어떨까요? 소규모 도시계획까지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입구하고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LPG 소규모 도시 가스망인데 7억인가 4억이 7억짜리인가 우리가 요새 받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런 거 받지도 못했어요. 여주시가 왜냐면 계속 해가지고 몇 개씩 받고 있는데 그런데 관로가 멀게 가면 안 되거든요. 뭉쳐야 돼요. 뭉쳐 동네가 뭉쳐야 되는데 사회재산들이니까 제가 걱정입니다. 근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거는 좀 저희가 그 사업표를 따려고 하고요. 그냥 이상 어렵다. 아까 제가 하수도 네 하수도 네, 조금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 하수도에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옛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옛날 네 연결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새로 건물을 짓는 거를 거기다 좀 연결을 해주더라는 거죠. 그거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하우스도를 옮기는 데는 옛날 사시던 분들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럼요. 따로 새로 오신 분들은 자연 3천 경제는 좋다 오면 자기네 다시 쓰라고 들어오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나중에 연결할 고리가 있으면 연결이 되는 거지. 그거는 일단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태 조사할 때 그때 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행계로 다시 살펴보고 있어요. 좋은 지적이시죠. 제가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오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아기자기하게 이야기를 나눌 것 같았는데 무겁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 노령화의 문제라든가 주택의 노후화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인데 이건 우리가 힘 봐서 힘 나는 걸 최소한의 힘으로 크겠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 삼복양만의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 아까 이대성 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표적으로는 주어 사지와 그 서희 정근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양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과 남한과 연결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저기 그 지난번 면장님하고 같이 대통령을 돌아봤는데 그렇게 돌아보면서 삼동면이 삼동면 오는 것만으로도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자연적인 향기가 온 삼동면에 퍼져서 우리 삶 것 자체가 낙원이 되는 그런 꿈을 같이 만들어보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저는 우리 면장님과 물론 우리 서희 장군님의 후손인 협회장님하고 같이 여기 9개의 이 장군과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통장 연차인데 마지막 자리인데 사실 좀 그래도 좀 부담도 좀 적고 그냥 재밌어하는 옛날의 역사이기도 하고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삼동면 발전에 기중한 시간을 내주신 이양진 의회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